많은 분들이 5월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있는 징검다리 휴일, 알차게 보낼 계획은 세우셨나요? 일찌감치 목요일부터 여행을 떠난 분들은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신 분들도 10일까지는 남부럽지 않은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콤한 연휴가 있어 행복한 금요일, 뉴스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천재교육계열사 해법에듀 해법독서논술교실이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역사논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역사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라는 이 프로그램은 읽기부터 토론,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익히면서 내신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짜여졌습니다. 주 1회 120분씩 총 24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해법 독서논술교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세이 패시픽 항공이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뉴욕과 시카고 항공권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판매될 할인 항공권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인천 또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반석 왕복 항공편으로 뉴욕은 92만 9천 원, 시카고는 87만 9천 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항공권 구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캐세이 패시픽 한국 홈페이지에 걸리는 배너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화장품 브랜드 ON의 얼굴 메이크업 세트 페이스 갤러리가 4월 28일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ON 관계자는 이날 방송 시작 40분 만에 준비된 1,600개 외에 추가로 준비한 제품 400개가 모두 팔려 매출 목표를 30%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발 유통 전문점 ABC마트가 드라마 웃어라 동해여와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한 배우 이장우 씨를 새 광고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ABC마트 관계자는 최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씨가 성장하는 기업 ABC마트의 이미지와 어울려 새 광고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제작된 텔레비전 광고는 7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소니코리아가 스위스 관광청 한국사무소와 함께 5월 한 달간 여행사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소니코리아의 디지털 카메라 알파로 찍은 여행사진과 촬영 비법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한 뒤 URL 주소를 알파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수상자에게 스위스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등 푸짐한 선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소니 알파 카메라로 멋진 사진도 찍고 스위스 여행의 기회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니컴 뉴스 브리프의 장세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